세계 퍼즐, 이 퍼즐 조각을 맞추면서 종목도 찾아보고 종목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 뇌리에 좀 박히는 그런 모멘텀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퍼즐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매주 화요일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이광무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광무 전문가입니다. 네. 앞으로 매주 화요일 이 시간 추천주를 소개해 주실 텐데요.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골라 주실 예정이세요? 네, 뭐 시장에 좀 많이 변동을 보이고 있지만은 뭐그 시장 마그 시장 그때 그때마다 나올 수 있는 주도주 위주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그때마다 나오는 주도주 위주로 소개를 해주시겠다.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첫 번째 퍼즐, 어떤 종목을 내주셨을지 퍼즐 조각 맞춰볼게요. 첫 번째 힌트 나갑니다. 바로 CES. CES라는 키워드가 맞춰졌습니다. 내년 초 가장 투자자들이 먼저 만나게 될 모멘텀이 아닐까 싶은데, 워낙에 전방위적인 산업군이 다 총망라되어 있는 이벤트여가지고, CES 키워드, 이 종목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아무래도 좀 기술 관련된 이야기를 건너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좀 많이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 스케줄에 대한 내용들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초부터 바로 시작되는 이 CS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섹터가 로봇 관련된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S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로봇 산업이라고 한다면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와 같은 주요 기업들이 새롭게 이제 신설하고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뭐 그만큼 이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마도 이 지난해보다 좀더더 나은 이 로봇 기술에 대한 소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CS에 대한 이 새로운 관심이 좀 모아진다라면은 로봇 산업에 대한 연초 관심이 상당히 좀 뜨겁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로봇 기술보다 뭐 AI라든지 뭐그 밖에 VR, AR 이와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융합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산업 자동화에 대한 기대까지 본다라면은 뭐 CS에 대한 이야기들은 상당히 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시간에 퍼즐 조각을 맞춰보니까 로봇주 로보티즈가 추천이 됐었는데, 연말 연초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이 시간 첫 번째 퍼즐 조각을 맞춰보니까 CES 로봇 관련주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마 좀 예측이 가능하신 분들은 답을 써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퍼즐 나는 하나만 오픈을 했는데도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게시판에 한번 써주세요. 아직까지는 좀 모호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좀더 파헤쳐보죠. 두 번째 퍼즐입니다. 두 번째 퍼즐 조각을 맞추니까 감속기. 이제는 조금 압축이 되실 거예요. 로봇주 가운데서 감속기 쪽이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일단은 로봇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본다라면은 뭐 IT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좀 구현하려면은 감속기라든지 그 밖에 좀 관절 관련된 이 기술력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 핵심 부품 중에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의 로봇 제품을 만들 때 가장 큰이 비용이 지출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술력 쪽으로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 이 내부적으로 감속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해외 기술을 좀 도입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핵심 부품이라 할수 있는 이 감속기를 국산화, 그러니까 내재화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원자재 이 원가 절감에 대한 효과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향후에 이 제품에 대한 이 수요가 늘어난다라면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상당히 영업이익률에 앞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속기 기술뿐만 아니라 구동기, 뭐 브레이크, 제어기 이와 같이 핵심 기술, 핵심 부품 대부분을 내재화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이라 볼수 있겠고요. 그만큼 기술력이 따르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속기 사업을 영위한다. 감속기 하면은 뭐 생각나는 기업들이 몇 있습니다. 지금 게시판에는 한 종목으로 완전히 집중이 됩니다. SPG라고 시청자분들이 예측을 해주셨는데, 저는 감속기 하면 뭐 RS 오토메이션도 생각나고 그 SBB테크 뭐 이런 종목군들 상당히 좀 많은데, 과연 오늘의 퍼즐 정답이 맞을까요? 마지막 힌트 공개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힌트에서 아마 어느 정도 더 예측이 되실 거예요. 사족보행 로봇이라고 주셨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이 사족 보행 로봇에 대한 키워드는 최근에 나왔던
이 기업의 뉴스이기도 한데요.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이 연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라면은 가족 보행 로봇은 앞으로 이제 새로운 시너지를 기대하는 것이고요. 이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키워드는 이족 보행 로봇입니다. 국내에 거의 유일무이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가족 보행 로봇의 최근의 뉴스는요. 현대로템과 이 대테러 작전용 이 보행 로봇을 개발 협력했다라는 소식이 이 기업의 뉴스로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기업 자체가요 이족 보행 로봇 기업으로 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족 보행 로봇을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다만 이제 이 산업 현장에서 앞으로 이 협동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운송 로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자동화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인다고 했을 때 다족 보행 로봇도 상당히 또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다족 보행 로봇으로 해서 시장 진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시장 진입이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빠른가에 대해서 좀 봤을 때 현대로템이라든지 아니면 그 밖의 주요 기업들과 새롭게 개발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강점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최근에 현대차에서 새로운 로봇 산업을 소개를 하기도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보스턴 로보티스가 이 다족보행 로봇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 히트를 좀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 못지않게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앞으로 좀 산업 현장이라든지 그리고 대테러 작전용이라든지 이와 같은 현장에서 다족보행 로봇에 대한 시장 진입을 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 이족보행뿐만 아니라 뭐 협동 로봇 또 보행 이 다족 보행 로봇 혹은 이 다족 보행 로봇으로 해서 북미나 아니면 유럽의 시장에서 앞으로 이제 수출에 대한 판매량을 늘릴 것으로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연말까지 했을 때 해외 수출 이 성장률이 38%가 넘는 성장을 보였습니다.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꼭 수출에 이 포인트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40% 가까운 성장을 보였다는 점. 그러면은 주요 기업과의 협력 소식이 앞으로 내년도 이 해외 수출에 대한 모멘텀도 더 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시청자분들은 기존의 이족 보행 로봇에 대한 키워드뿐만 아니라 다족 보행 로봇에 대한 키워드도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힌트 모두 다 맞춰봤습니다. 게시판을 보니까 맨 마지막 힌트를 보고서 정답지를 고치신 분들이 좀 계세요. 지금 3파전입니다. SPG가 일단은 가장 많고 SP 시스템즈라고 써주신 분들 그리고 마지막 힌트 4족보행, 2족보행, 현대로템이라는 부분을 듣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인가 이렇게 써주신 분들이 계신데 전문가님 정답 알려주시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들어봤는데 아,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모멘텀이 있었구나. 한 번 더 곱씹어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총평 부탁드릴게요. 아마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설명했을 때 이족 보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건네드렸다면은 아마도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바로 알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만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족 보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키워드로 이 앞으로 이제 접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좀 이 힌트를 좀 다양하게 좀 가져왔고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에서 휴보 로봇이라는 아마도 이제 많은 매체를 통해서 이 로봇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술로 해서 시작된 기업이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주가 흐름 보셨을 때 시장 대비해서 오늘 올해 연중의 지수 흐름이 상당히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큰 가격 이탈 없이 뭐 꾸준한 이 안정적인 가격대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하신다라면은 내년도에 대한 모멘텀을 좀 더 부각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에 대한 종목 대응은 박스권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가격 전략까지 지금 이야기 드릴까요? 전략 알려주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 밴드는 지금 박스권에 대한 이 매물대 테스트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매수한다라면 현재가 이하에서 접근하신다라면 충분히 박스권 대응에 뭐 쉽게 올라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박스권 상단 위치, 신고가 위치까지 볼 것인데요. 39,000원 라인 때까지 1차적인 목표가,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3만 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머릿속 깊게 이 데이터가 아마도 저장이 됐지 싶습니다. 현재가 EIS 사보자 목표 주가 39,000원, 손절 라인은 35,000원 설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수익의 퍼즐 토마토 투자 클럽 이광무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